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지난주 금요일 대구를 찍고 어제는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부부가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강제사한테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1주년 왔어요, 장관님. 장관님, 팬입니다.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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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시험 봐요? 볼까? 이렇게 앉아서 시험 보기 굉장히 오래됐는데? 점점 좀 어려워지는데? 점수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못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럼 점수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그 후에 나오고요. 다행히. 저희가 그러고 나서 이게 알고. 장관님 이렇게 어려우시면 외국인들 어떻게 하세요?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대전을 방문한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대구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고요. 사진 촬영도 했고요. 사인도 해줬고요. 뭐 선물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약 13분간에 걸쳐서 기자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뭐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하나의 포인트. 직접 한 장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장관님.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요. 제가 그거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 명 국민이 쓰는 언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뭐 국민 눈높이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인데 저 발언을 두고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어제 저 발언과 관련해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민형배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를 한 상태.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아니 말이에요. 잡범의 문법과 5천만 국민이 쓰는 언어를 같은 것으로 만들겠다고요, 한동훈 장관? 5번에 이런 글을 올렸다가 지금은 지웠습니다. 서재현 대변인께서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같아요. 요즘에 보면.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분은 사실은 배우자로부터 저는 공천을 이미 받았다. 사실은 김은정 변호사요. 예,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렇지만 배우자 가족들은 이제 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한 분인데 진흥정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의도된 거로 보는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각도변도 있고 사실은 그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실 일회용 장갑을 끄는데 이분만 장갑 없이 반지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한동훈 장관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하겠다 정도고 한동훈 장관께서는 총선 아닙니다. 300명의 여의도 사투리 쓰는 거기에 왜 본인이 총선에 스스로 끼냐. 5천만 국민은 저는 이제 대선길로 가겠다. 아이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읽혀지는 것이고요. 저는 다만 이제 지금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에 나오면 이 질문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거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에서 계좌를 이용당한 것과 그리고 돋보이기 위해서 어떤 학력 위조가 잡범인지 중대 범죄자인지에 대한 답을 했을 때 한동훈 장관께서는 정말로 대통령이 되실 건지 혹은 2인자로 남을 것이 국민들이 또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서재현 대변인께서는 부인 공천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힘들게 받고 있는데요. 예, 좀 미안해요. 아직 받은 거 아니군요. 네, 예, 좀 죄송한 마음이 있죠, 사실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정당 공천 못지않게 뭐 부인 공천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죠.